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APS 홀딩스입니다. APS 홀딩스. 자, APS 홀딩스가 2만 원을 돌파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락장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고점에 물리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서부터 지금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 자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이 구간에 주봉을 21선을 지금 깨고 내려가면서 지속적으로 거의 2년 가까이 하방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이 손실로 전환이 됐죠. 자, 손실로 전환이 돼서 이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자, 주식 투자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기술적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기술적 분석 이전에 재무 분석이 우선입니다. 자, 주식은요, 재무 분석이 근거가 돼서 주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APS 홀딩스를 매수를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냐, 앞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인가, 아니면 내가 고점에 물려가지고 남들한테 좋은 먹거리로 그냥 전락되고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은요, 이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걸 보고 주식을 매수하시는 겁니다. 자, APS 홀딩스 약 22,000원대까지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2년 동안 길게 하락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다. 고점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이 꾸준하게 하락하는 이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비결은요, 10년 전, 20년 전, 작년 올해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자, APS 홀딩스가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원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을 때 22,000원까지 올랐을 때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신 분이라면 뭐 모르셨으니까 아마 물렸을 겁니다. 이 주식의 잠재 자산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2만 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있는가? 15,000원대에서 매수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런 걸 판단을 하셨다면 절대 이 종목을 2만 원이 넘는 금액에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수익을 충분하게 내줄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승부수가 무조건 1차적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자, APS 홀딩스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요. 이 종목이 잠깐만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그거를 알아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주식 잠재 자산 정보를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을 잠재 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동 종목의 잠재 자산 정보를 알게 되면 이 종목을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꾸준히 모아갈 종목인가? 서로 내가 고점에 물렸어도 이 종목의 미래를 보고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손절 안 치고 기다리다가 보면 수익을 다시 내줄 종목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치게 되면 원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정확한 시황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은요, 아래 연락처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냉철한 판단으로 정보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APS 홀딩스는요, 지금 하방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평선이 잠시 기술적으로 안정권을 잡고 있다라고 해도 강한 하방 압박을 아직까지도 계속 누적적으로 받고 있는 구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에 현재의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은 수익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의 지천에 깔려져 있습니다. 이런 바닥줄을 선점하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APS 홀딩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하방 압박이 강한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기대하기 힘들다. 하방 압박이 누적적으로 쌓이는 구간이고 기술적 받는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 압력이 강한 구간입니다. 장기 이평선의 하방 압박을 누적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